뉴욕 기다리쌤입니다. 오늘의 영상의 목적과 상식에 관해서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에서는 일반적으로 우리 한인들이 개념에서 다소 혼동하고 또 꼭 알아두어야 할 일반적인 의료 상식과 사용 단어에 대해서 알려드립니다. 보험회사마다 팔러시가 다양하고 100% 적용이 동일하지 않을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영상의 제작 날짜와 향후 개념의 변동이 있을 수 있음을 또한 알려드리고요. 개인마다 처해 있는 상황이 틀리기에 이번 영상에서는 댓글과 답을 드리지 못함에 미리 양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의 보험 종류를 크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보험 종류는 크게 사보험, Private Insurance가 있고요. 직장보험이 있습니다. Medicaid가 있고 Medicare이 있고 우리가 소위 말하는 오바마 케어라고 있습니다. 사보험에서는 우리가 보험회사에 직접 연락을 해서 개인이 보험을 가입하는 조건의 보험입니다. 그리고 직장보험은 직장이 보험회사에 가입을 하고 그 회사를 다니는 직장인이 회사가 고른 보험 중에서 선택해서 가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국처럼 보험료를 직장이 부담하고 플러스 본인이 부담해서 내게 되는 보험의 종류가 됩니다. 자, 다음으로는 우리가 많이 말을 하고 있는 메디케이드, 국가에서 제공하는 저소득층과 또 장애우가 가입하는 보험입니다. 핸디캡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메디케어이 있습니다. 국가에서 제공하는 노령층이 가입하는 보험이고요. 메디케어도 저소득층이 아니면 보험료를 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오바마케어라고 하는 것은 마켓플레이스라고 하는 정부가 운영하는 웹사이트에 가서 제공하는 사보험사들 중에서 가입하는 형태가 정부가 제공하는 보험이 아니고 보험을 사는 과정을 정부가 도와준다고 생각하면 더 쉽게 이해가 되실 수 있습니다. 보통 메디케이드나 메디케어에 해당이 안 되는 서민들이 보험이 없이 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가입하라고 만든 제도이기도 합니다. 보험료를 내지만 개인이 그냥 일반적인 사보험사로 연락을 해서 드는 것보다는 저렴한 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미국의 의료보험 개념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의료보험 개념도는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국가보험, Public Insurance의 개념이 있고요. 사보험이 있습니다. 국가보험으로서는 우리가 Medicare이라고 하고 있는 65세 이상이 가입할 수 있는 보험이 있고요. Medicaid라고 하는 저소득층과 장애우를 위한 보험이 있습니다. 사보험으로서는 플랜에 따라서 HMO, PPO, EPO 등의 의료보험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우리 한인분들이 가장 많이 헷갈려하는 Medicare과 Medicaid라는 단어가 있을 수 있겠죠. 말씀드린 것처럼 Medicare는 65세 이상이 드는 보험인 것을 한번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사보험, Private Insurance에 있어서는 플랜의 종류가 상당히 까다롭고 또 많이 헷갈려들 하시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HMO, PPO, EPO 그리고 우리가 많이 요즘에 얘기가 되고 있는 In-Network, Out-of-Network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이니셜로 작성이 돼서 보통 설명이 되고 있고요. 가장 많이 얘기가 되고 우리가 알고 있는 HMO, PPO에 대해서 다음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In-Network는 보험사에서 정한 네트워크의 의사와 병원들을 가면 병원비가 부담이 적게 되는 경우의 플랜이고요. Out-of-Network는 보험사에서 정한 네트워크의 내에 의사와 병원이 아닌 경우를 우리가 통칭하는 말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HMO, Health Maintenance Organization의 약자인데요. HMO라는 것은 우리가 HMO라는 말을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이 HMO라는 것은 대부분 우리가 지닌 형태의 Private Insurance Plan이고요. 약정 금액, 월 보험료를 납부하고 정해진 병원과 의사 진료에 대해서만 보험 혜택을 주는 플랜입니다. 즉 HMO는 가입자의 거주지 반경 내에 의사를 직접 고용하거나 병원과 계약해서 일종의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이 네트워크 내에서만 보험을 적용받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HMO에 가입하면 반드시 주치의를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치의는 건강상담, 일반적인 건강상담이죠. 그리고 예방, 독감 예방주사 같은 예방, 그리고 검진 등의 역할을 하며 보통 이제 혈압이나 뭐 당뇨 이런 검진 등을 주로 많이 하게 되죠. 피검사 뭐 이런 부분들이요. 만약 특정 분야의 전문인에게 전문의에게 진료를 받고 싶은 경우에는 주치의로부터 상담을 통해서 전문의를 소개받아야 하는 과정을 밟게 됩니다. 그런데 이 HMO 플랜은 일종의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그 범위 안에서만 보험을 적용해 주는 형태가 됩니다. 그리고 HMO 플랜이면 보통 Family Medicine 가정의학과라 그러죠. 그리고 Pediatrics 소녀 소아 성령과 그런 이제 소아들에 의한 청년들에 의한 그런 병원들을 보통 말하고요. Internal Medicine 그러니까 내과죠. 중에서 PCP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치의를 고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HMO를 선정하게 되면 우리가 급하게 그리고 갑작스럽게 병원을 가야 되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치의를 선정을 했기 때문에 주치의한테 연락을 하고 그 다음에 종합병원을 가고 이렇게 정해진 순서대로만 밟아야 되느냐라고 질문이실 수 있는데요. 만약에 굉장히 급한 경우에는 Urgent Care이나 ER, 우리가 보통 ER, ER이라고 하죠. Emergency Room으로 이용을 바로 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으로는 PPO라고 하죠. Preferred Provider Organization이라고 합니다. 보통 이제 HMO, PPO 두 가지를 많이 사용하는 단어인데요. 이 HMO와는 달리 네트워크를 벗어나도 어느 정도 보험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별도의 주치의를 두지 않아도 되며 의사에게 fee for service 형태로 수당이 지급되기 때문에 자주 병원을 찾아가도 의사들에게 환영을 받는 플랜이기도 합니다. HMO는 환자당 수당을 의사에게 지급하는 형태이고요. 다만 HMO보다 보험료가 비싼 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경우에 따라서 인구가 적은 지역에서는 의료법이 규정하는 지정 의료기관 숫자 채우기가 힘들면서 보험 가입자 역시 인구 밀도가 높은 밀집 지역으로 가야 하는 불편이 클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보험사가 PPO를 HMO보다 싸게 제공하기도 합니다. 자, 어느 정도 HMO하고 PPO하고 개념이 좀 쓰셨습니까? 간단하게는 PPO는 주치의가 따로 필요하지 않다. HMO는 주치의가 필요하다. 그리고 보험료에 있어서 가격이 다소 차이가 있다. 자, 다음으로는 우리가 EPO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 부분은 주치의를 두지 않아도 되는 일종의 PPO하고 같은 플랜이지만 지정된 네트워크에서만 치료를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HMO와 비슷하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HMO와 PPO의 중간 형태라고 보실 수 있으면 되죠. 다만 Fee for Service로 의사들이 반겨하는 플랜이고 일반적으로 HMO보다 네트워크도 다소 넓은 편입니다. PPO보다는 보험료가 저렴하기 때문에 사람이 많이 사는 경우에 타운에서는 좋은 선택이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자, 다음에 의료 관련 주요 웹사이트 주소를 제가 한번 소개를 시켜드리는데요. 우리가 많이 선택하고 방문을 해야 되는 요즘에 온라인에 있어서의 사이트 주소입니다. 사회보장국 주소가 ssa.gov이고요. Medicare에 관련되어 있는 전문 사이트는 medicare.gov입니다. 다음에 Medicaid와 Medicare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확인하시고 신청과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는 사이트를 밑에 알려드립니다. 병원비 청구 관련해서 우리가 헷갈릴 수 있는 단어들이 있는데요. 간단하게 한번 알려드리면 클레임이라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병원비 청구, 그러니까 청구 비용이라고 볼 수 있죠. 두 가지의 개념으로 볼 수 있는데요. 병원에서 보험회사로 청구가 되는 비용도 클레임이고요. 병원에서 나에게, 환자에게 청구되는 비용도 클레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에 negotiated fee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보험회사와 병원이 환자가 받은 특정 치료 및 검사와 관련해서 협의한 청구 비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보통 약국에 가서 받게 되면 RX라는 단어를 보시게 되는데요. 그 RX라는 것은 의사의 프리스크립션이 처방으로 된 약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프리스크립션으로 처방된 약을 보통 RX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음식에서 레시피라는 말을 들으셨을 겁니다. 그 레시피의 개념, 그 단어가 병원 쪽에서 쓰이는 약어라고 보셔도 괜찮습니다. 자, 다음에 제네릭이라고 약국에서 보통 약을 지어오시면 밑에 써져 있는 내용의 단어를 보실 겁니다. 이 내용은 복제약이라는 복제약품이라는 의미입니다. Tier 1이 포함이 되고요. Brand Drug이라고 있습니다. 이거는 특허 신약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병원에서 방문하고 나면 사용하게 되는 Deductible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Deductible은 자동차 인슈어런스에서도 여러분이 많이 보시게 되죠. 보험을 가입한 사람이 1년간 총 병원비에서 부담해야 할 최소 금액을 말하는 겁니다. 코페이라는 단어를 또 많이 쓰실 겁니다. 병원을 방문할 때마다 당일 바로 지급해야 할 계약 금액을 말하는 겁니다. 또한 코인슈어런스라는 말을 많이 들으실 겁니다. 병원비 중에서 본인이 부담해야 할 일정 비율의 금액입니다. 다음으로는 out of pocket이라는 단어를 또 많이 들으실 텐데요. 정확한 명칭은 out of pocket maximum이라고 해서 약어로 OOPM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1년간 보험 적용 항목에 대해서 보험 가입자가 내가 부담해야 하는 최대 금액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deductible과 out of pocket은 다소 헷갈리실 수가 있는데 최소 금액과 최대 금액이라는 차이점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out of pocket maximum,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OOPM의 약자로 되어 있는 이 부분이 무엇인지 잠깐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년 동안에 본인이 부담하는, 그러니까 내가 부담하는 총 병원비의 최대 한도액입니다. 예를 들어서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갑상선에 문제가 되었습니다. 홍길동의 보험 계약에 디덕터블이 $2,000, 2,000불로 되어 있는데 out of pocket maximum이 $5,000로 되어 있고 갑상선 치료가 보험에서 커버가 된다면 홍길동은 1년 동안 병원에서 다른 수술을 받았더라도 $5,000까지만 지불하게 됩니다. 즉, out of pocket maximum을 초과하는 금액은 전부 보험사에서 부담하게 된다고 이해하시는 게 일반적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Out of pocket maximum 계약 내용 중에 주의할 부분이 하나가 있습니다. Deductible include인지 아니면 in additional to deductible인지를 아셔야 됩니다. 위에 소개시켜드린 예제 example에서 보시면 Deductible included인 경우에는 환자가 $5,000까지가 부담하지만 in additional deductible인 경우에는 $5,000 플러스 $2,000 해서 $7,000까지 부담을 해야 합니다. 이런 부분은 계약서 내용에서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한 번쯤은 체크해 보시는 게 도움이 되실 거라고 판단합니다. Out of pocket expense는 코페이, 코인슈런스, 디덕터블을 모두 합한 금액으로 환자가 직접 내는 돈의 총액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out of pocket expense라는 것은 코페이 플러스 코인슈런스 플러스 디덕터블, 따라서 out of pocket maximum 금액을 초과하게 되면 이때부터는 보험회사가 의료비의 100%를 부담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으로는 또 헷갈리시는 디덕터블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디덕터블은 보험 지급이 안 되는 우선 본인 부담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내가 먼저 내야 되는 금액이라고 보시는 거죠. 예를 들어서 디덕터블이 500불인데 병원 비용이 입원비가 $1,500가 나왔다고 한다면 환자가 우선 $500까지는 자기 돈으로 지불해야 하고 나머지 금액인 $1,000에 대해서만 의료보험에 적용을 받게 됩니다. 디덕터블이 높으면 처음 본인의 부담금이 크기 때문에 보험회사에서 청구되는 금액이 적게 되므로 보험회사한테 다소 유리하다고 볼 수 있고요. 따라서 이런 경우에 보험료는 상대적으로 싸게 됩니다. 반대로 디덕터블이 낮은 경우에는 그런 조건으로 보험회사에 가입을 하면 보험료는 상승하게 됩니다. 자, 다음으로는 제가 예로서 보통 일반적으로 가지고 계시는 보험 카드, 인슈런스 카드의 예제를 화면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잘 보셨나요? 자, 오늘의 영상에서는 많이들 헷갈려 하시고 아는 것 같지만 사실 생각보다도 헷갈리고 때로는 병원을 자주 이용을 안 하다 보면 그 개념을 놓치시기가 쉬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개념 정리 1편으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많은 분들한테 다소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영상에 대한 부분은 다소 변경이나 policy가 사실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리면서 오늘 영상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2편 또 찾아뵙겠습니다. 뉴욕 기다리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